안녕하세요. 빗일회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등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탄한 등 근육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자세 교정에 도전해 보세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오버핸드 그립, 리어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오버핸드 그립으로 동작을 해보는 거죠. 역시 언더핸드냐 오버핸드냐 느낌이 다른 거죠? 네, 따라서 오버핸드의 경우는 손바닥이 몸 뒤쪽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리어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잡으시면 견갑골을 네, 중심을 해서 그 주변의 근육들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흔히 등 근육의 윗부분이죠. 윗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, 윗부분이 많이 작용되고 있죠. 네,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. 등 근육은 말 그대로 등을 위한 운동입니다. 팔이나 어깨, 가슴 이용하지 마시고요. 등에 있는 근육, 등 근육을 이용해서 자꾸 네, 운동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세요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